영화 박스 오피스 이번 주 할인 쇼와 8월 개봉 기대작을 소개합니다. 이번 주 박스 오피스에서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에서 흥행 기록을 세우며 화제를 모았던 명탐정 코난 흑철의 여명이 일간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그것도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을 누르고 말이죠. 7월 12일 개봉 후 일주일 동안 2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이 독주를 잠시나마 막은 영화가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니, 올해 더 퍼스트 슬램덩크 등 일본 애니메이션 열풍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임파서블의 독주를 막을 영화로 7월 26일에 개봉할 밀수가 있습니다. 8월 개봉 한국 영화 기대작 만나보시죠. 비공식 작전 8월 2일 개봉. 김성훈 감독, 하정우, 주지훈 주연. 끝까지 간다, 터널 등 김성훈 감독의 새로운 신작으로서 이번에는 레바논에 실종된 외교관을 구출하기 위해 움직인 한 외교관 직원과 한 택시기사의 목숨을 건 첩보 버디 장르입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제작한 것이며 제작비로 200억이 들었습니다. 외교관으로 중동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교관 민준 역으로는 하정우, 상대 역인 택시기사로 전체적인 레바논에 대한 지도를 잘 알고 있는 김판수 역으로는 주지훈이 출연했습니다. 더문 8월 2일 개봉. 김용화 감독, 설경구, 도경수, 희미의 주연. SF 장르로 다시 돌아오게 된 김용화 감독의 작품 중 하나로 신과 함께 시리즈 이후로 새로운 신작입니다. 이번에는 홀로 고립된 우주비행사 대원을 구출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설경구, 희미의, 그리고 도경수 배우가 합류합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 8월 9일 개봉. 엄태구 감독,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주연. 가려진 시간 이후 7년 만에 연출을 맡게 된 엄태화 감독의 신작으로 자연재해로 인해 무너진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버틴 황공아파트 주민들의 블랙코미디 작품입니다.